안녕하세요, 꼬드마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요 쪼꼬미 화분들을 몇개 구입을 했어요. 네, 너무너무 여기다 예쁠 것 같은데, 다른 것들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미처 하지 못했는데, 오늘 잠깐 짬에 요거 몇개안 되는 애들이니까 한번 화분을 털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옮겨놔야지 또 제가. 이거는 이름을 지금 제가 잘 모르는데, 흙을 특히 많아요. 일단 하엽 정리. 일단 아예 흙 털면서 하엽 정리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며칠 됐는데 제가 가지고 온지 정말 이 아이를 갈아주고 싶어가지고 안달복달이 났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또 보니까 어제 저거를 했었잖아요. 제라늄. 그 아이도 여기가 보면 또이 아이가 바쁘고 저기가 보면 저 아이가 바쁘다 보니까 제가 일률성 없게 좀 일을 처리를 하네요. 근데 겨울에는 요걸 뭐다안 털어도 된다 그러는데 뿌리가 실한 걸 보니까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한번 네,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넣고 뿌리에 붙어 있는 단단한 흙들은 이게 농장에서 크던 아이들이라 이렇게 살짝 그 흙이 그 진흙 성분 비슷하게 조금 더 많이 저기 한것 같아요. 일반 배수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배수는 긴 시간 동안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네. 하엽 정리. 얘는 하엽 종이 이렇게 크게 할게 없어요. 네. 놓고 요 아이는 화재인데 저희 화재가 굉장히 그 국민다육으로서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예뻐요. 지금 빈 끝에 있는데 요렇게 빨갛게 물들었잖아요. 하엽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거는 떼어내기에는 조금 아직까지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3개씩 네, 6개만 한번 해볼게요. 또 오늘 일 갔다 와서 오늘은 야간 근무예요. 그래서 야간에 가서 일을 하고 오면 내일 오전에 나오죠.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 조금 잠깐 휴식 취하고 내일 아침 햇살 속에서 예쁜 아이들을 또 가지고 놀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굉장히 짱짱하게 자랐어요. 작지만. 뿌리 그냥 심을까 하다가 이만큼만 정리해 볼게요. 겨울에는 뭐 이거 자르지 말고 그냥 하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일단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엽 정리는 하고,
근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지고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이 행복감만은 아마 느껴본 사람들만이 아마 알수 있는 그런 행복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 아이들 가지고 이렇게 놀수 있는 시간이. 일단은 흙은 좀 털어보고, 아, 여기에 아가를 달았네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이건 별도로 좀 살려보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뿌리가 굉장히 좋아요. 뿌리 좋아서, 네. 이렇게 정리해서 지금 이 아이는 이거는 조금 치워놓고 좀 치우겠습니다. 이 화분이요, 가격이 조그만데 작아요. 작은데 제 손가락 비교하면 이게 작은데. 굉장히 야물고, 요런저런 이제 콩분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작은 아이들, 어물쭈물하고 짱짱하게 물들이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요 작은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요거를 한번 여기에다가, 심어보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큰 저기가 아니라서, 제가. 3분의 1, 대합토는 네, 이 정도를 채워주고, 일단은 요아이부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더 많이 채워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화장토를 입혀가지고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해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하고 이제 주로 여지껏은 해봤어요. 근데 오늘도 그냥 화장터 준비를 미처 못해놨네. 늘 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핀셋으로 이렇게 해서 뿌리를 모아서 여기다 꼭꼭 넣어서 심어주고요. 이렇게 하면 아래로 뿌리 살살 좀 많이 들어갔어요. 네. 아이고, 실수를 했어요. 봤어요.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거기에 걸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물을 이렇게 넣고. 좀 잠시 후에 여기다가 화장토를 한번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도. 그다음에 또 요거는 구멍이 이렇게 많이 크지를 않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죠? 어디 갔나? 망을 넣고 할게요. 아까 잘라서 분명히 개수대로 갖다 놨는데 어디로 갔어요?
요애를 한번 앉혀 보겠습니다. 네. 아, 귀여워요. 귀여워. 어떡해. 귀여워요. 자, 그 다음에 주황색도 굉장히 색상이 노릇노릇하고 예뻐요. 예뻐요. 그리고요, 색상이 이게 요즘에는 다양하게, 콩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색깔로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색상이 든건 오늘 처음 가지고 와봤는데, 저번 잡때 이제 갖다 놓은 건데, 이번에. 자, 이렇게 있어요. 이 아이도 이름이 뭐였는지 잊어먹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거 한 번씩 키워봤던 아이들이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까 뿌리 그 사이사이로 예. 다 들어가요. 마지막에 여기다 화장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작은 화분에는요, 제가 화분에 대해서 구멍이 굉장히 커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얘들아 조용히 해. 저희 집에 새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제가 말을 하면 자기들이랑 놀아달라고 저렇게 소리를 내요. 이건 구멍에 저기 사각뿐이 원래 물 빠짐이 잘안 된다고 합니다. 덜 된다고 합니다. 원형보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화분 이 밑에 배수되는 구멍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다 이걸 막고 그거에 저 뭐야 깔망 위에다가 제가 모기장을 하나 더 얹었어요. 여기에는 어떤 색깔이 맞을까요? 그리고 이 색깔 한번 얹어볼까요? 이거는 진짜 이게 뭘까요? 애들 이름을 아무것도 모르고 요즘에 뭐 그냥 전부 다 이것저것 해서 실생으로 자란 애들은 이름이 확실치 않아서 그냥 보고 예쁜 낯에 키우는 수밖에 없죠, 그죠? 라일락이 아마 퍼플 프린스 그런 게 아마 조금 잘 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계열일까? 연봉 같은 느낌도 없잖아 있고. 이렇게 깔망은 미리 다 깔아놨어요, 제가.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화재를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가격 대비도 좋고 좋아요. 아마 이게 입꼬지에서 자란 아이 같은데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이런 것을 콩분에 올리면은 콩분을 햇볕에 딸딸딸딸 구우면 정말 정말 예뻐요. 제가 개인적으로 콩분 좋아해요. 콩분을 너무 좋아하고 이게 조금 가운데 쪽에 센터가 조금 덜 맞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화장도 하면서, 화장도 올리면서 한번 다시 조금 더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이도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뿌리를 착 뿌렸죠. 요 아이는 이따가 올려야 되겠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에다가 올릴 잠시요. 화장토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장토의 의미는 제가 일반 식물들을 화장토를 해놓으면 예쁘기는 한데 잘 안 올려요. 왜냐면 흙마름이 잘 보이질 않아서. 예. 그런데 다육이는 이 화장토를 입혀놓으면 그 물배수가 딱 되면서 좋아요. 그래서 얘들은 화장토를 입혀줍니다. 제가 다육이는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귀엽고. 자, 이 아이도 다시 이렇게 입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도 기분이 좋아? 얘들아, 오늘 기분 좋아? 많이 먹었어, 오늘 맛있는 거? 화재. 화재. 너무 깜찍하고 예쁘죠? 아, 예뻐요. 화분이 요거 가늠 되시겠어요? 밥 숟가락 크기 딱 딱 요만해요. 숟가락. 딱 작은 사이즈. 콩. 콩분이라고 그러죠? 예뻐요. 네. 네. 다음 아이. 다음 3번. 좀 하나하나 이렇게 예쁠까요? 응? 펄라이트가 여기 들어와 올라왔네. 알았어. 응,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깜찍해요. 깜찍합니다. 자, 다음에는 요거 요 아이들을 해보겠습니다. 화장토 입힌 거 하고요, 안 입힌 거 하고 차이는 굉장히 달라요. 여자 같죠? 여자들도 화장을 한 얼굴과 안 한 얼굴 어떤 게 더 예뻐요? 화장해 놓으면 훨씬 더 예쁘죠. 이 아이들도 똑같아요. 꽃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식물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너무 빛이 나고 예뻐요. 예뻐요.
아우 예뻐. 아우 예뻐. 아우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죠? 아, 정말 예뻐요. 정말 이 아이들하고 놀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세상에. 자, 이게, 아래쪽으로요. 이거 뭐지? 화장품을 넣을 때는 입장 사이로 안 들어가게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모래 같은 거 어디 박히면, 우리 겨드랑이에 모래 박히면, 뭐가 박히면 안 좋듯이 얘네들도 그럴 것 같아요. 괜히. 자꾸 뭐 박혀있는 듯이. 자, 이것도 사이사이에 약간 미쳐 자리 잡지 못하면 살살 깨끗하게. 예뻐. 너무 예뻐요. 자, 이 아이는 입꼬지에서 생긴 아이 같아요. 자, 이 아이는 안 치우고. 그걸 까르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했더니 다 했어요. 아, 세상에.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예쁠까요? 다 됐습니다. 아. 완성됐어요. 아, 이뻐요. 오늘 여기까지 담고, 내일 또한 번씩 짬나는 대로 또다 넣어야죠. 감사합니다.